여잔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준하 시댁 같은 경우는 집안이 좋은 게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것뿐이죠. 아니, 그럼 우리 같이 사업하는 집안에는 의사사위 안 된다는 거예요? 정 의사사위를 원하신다면 최고가 상품으로 조건 대 조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 조건은 뭐예요? 네, 전 병원 오픈입니다. 레지던트 끝나는 3월쯤 결혼해서 강남에서 5월쯤 개업. 물론 아파트랑 차는 기본이고요.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서 조건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저 마음에 들어요? 그건 미친 거 아니야? 당신도 참 의사사위 보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각오를 해야죠. 꼭 그저 의사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우리 품이 올라가는 값이라고 치자니까. 결혼 6개월 안으로 강남에 병원 개업. 아파트 40평 이상, 자동차는 3,500cc 이상. 그리고 예단비 2천만 원. 예단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안 되겠다. 3천으로 올려. 네. 오직 사랑과 신뢰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전복이에요. 완도에서 오늘 아침에 막딴 거라서 아주 물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니 내가 이 사위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여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응. 이제 보는 것도 지쳤어. 그냥 여기로 하자. 이번엔 아버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려. 벌써 몇 달째야. 아빠, 그냥 이왕 해주시기로 한 거, 그냥 해주세요. 나도 그러곤 싶은데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 또안 된다셔? 회사 사정이 진짜 좀안 좋은가 봐. 결혼해서 6개월 안에 해주기로 해놓고서 지금 몇 달이 그냥 지났는 줄 알아? 아, 누가 안 해준대? 해주면 될거 아니야.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공금 23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뭐? 당장 잡아! 당장 잡아! 당장! 어떻게 된 거예요? 준하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네 병원 개업은 어쩌냐고? 이러면 계획이 틀어지는데. 그냥 당분간 페이닥터로 좀 일하면 안 돼? 싫어. 자존심 상해. 남들 보란 듯이 번듯하게 개업하고 싶다니까? 다른 사람들 눈이 그렇게 중요해? 난 중요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좀 하려고요. 이 집으로 대출한 거야? 그것도 6억씩이나? 눈치는 빠르네? 약속대로 병원만 오픈해줬어 봐. 일이 왜 이렇게 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니네 집이 경우 없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부러 그래? 사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사정이 안될것 같으면 애초에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이왕 이렇게 된거 미리 말하겠는데, 대출이자는 당신이 갚아. 당신 채무자나 마찬가지잖아. 돈 주기로 하고 안 줬으니까. 당신 이 정도로 속물이었어? 그래, 나 속물이다. 그럼 그 속물 좋다고 돈의 차에 아파트까지 싸들고 시집은 너는 뭐니? 아유, 축하드려요, 재수 씨. 축하는 무슨. 성에는 안 차지만 그냥 조촐하게 시작해보려고. 야, 인마. 강남에 이평수에 이게 조촐하면 우리 병원은 뭐냐? 그러게. 에이, 뭐이 정도 가지고 그래? 자식, 부럽다.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서 어쩐다니? 이걸로 골프채 하나 바꾸세요. 병원 오픈도 했고 해서 모처럼 두 분께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얘, 이거 괜히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한거 아니냐? 미안해. 갑자기 급한 수술이 생겨서 말이야.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좀 전해드려. 원장님 병원 소문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한번 달리시죠? 달리시죠. 이제 돈 없고 힘없는 장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누가 무시를 한다 그래?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이야? 시끄러, 그만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준하 씨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오래 일했잖아. 그리고 의사 사모님이니까 돈안 벌어도 되고. 정리해고됐어. 겨우 병원 오픈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당신이 좀 내주면 안 돼? 내가 돈이 어딨냐? 걘 앞으로 뭘 어쩌겠다니?
당분간 집에서 놀면서 의사 마누라 노릇이나 할 모양이던데요. 내가 또 그런 거로 못 보지. 너 지금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집안 청소랑 빨래 좀 깨끗하게 해놔라. 친정 상황이 안 좋으면 너라도 도움이 돼야지. 너까지 집에서 놀면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는 어쩔 건데? 이번 달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그건 엄연히 네가 책임지기로 한 거잖니. 당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 우리 이 결혼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건 어때? 좋아. 위자료 같은 건 한 푼도 없어. 알지? 그럼 우리 아빠가 사준 이 집 원래대로 깨끗하게 해놔. 병원 오픈하면서 대출한 돈 6억 당장 갚아. 병원도 못 챙겼는데 집은 챙겨야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이 집 포기해. 절대 못해. 그래? 그럼 그냥 조용히 살든지. 안녕하세요. 아, 네. 이혼한 지는 한 2년쯤 됐고요. 한국에는 할 수 없이 끌려 들어왔어요. 선 보려고요. 아빠가 대일병원 원장이시거든요. 아, 저도 와이프랑 지금 정리 중이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좀 있음 저랑 똑같은 돌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돌싱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아유, 이쁘기도 해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가워요. 조만간 저희 아버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좀... 제가 아직 전처랑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건 염려 말아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세요. 제가 워낙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나도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괜히 소탐대실 하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자. 잘하면 대일병원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가 6억이 대수야? 대출금은 어떻게 해요? 이 집 있잖니. 자, 등기부등본이야. 당신 소원대로 대출금 싹 다 갚았으니까 이제 깨끗이 갈라서 자. 갑자기 왜 이렇게 순순히 나와? 좀 늦긴 했지만 나한테 딱 맞는 완벽한 여자를 만났거든.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좋겠어? 이제 속 시원해? 응. 시원하다 못해. 아주 통쾌해. 통쾌하다고? 어? 제니! 여기 웬일이야? 축하해 준아야. 고마워. 이게 다 은주 니 덕분이야. 어머 세상에. 어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니? 완전 인간 말종이야. 준아 얘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데. 나 여자 조건 보고 결혼하는 놈들 완전 경멸해. 내 전남편도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한 거였잖아. 근데 뭘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왜 없어? 니네 병원 위치 어디야? 일 어째? 완벽한 여자가 휙 날아가 버려서? 야, 니네들 정말... 이미 끝난 게임이야. 미안해 닥터바. 아, 조건만 밝히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으셨네. 좋은 여자 만나서 멋지게 새 출발하세요.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내가 사온 아파트와 차는 아내의 특유 재산이므로 아내가 가지고 가고 남편이 아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아내에게 반납해야 되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친밀감과 신뢰감과 같은 심리적, 감성적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